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제 안산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10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0여 명의 출연연 관계자가 참석해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과 출연연, 중소기업 관계자가 한데 모여 기업의 기술 인력 확충 방안과 실용화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상목 제1차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출연연하고 만나서 협력을 하고 지원을 받고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역 콜센터를 활용을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출연연이 원하는 협력 방안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는 인력의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기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